여성이 새로 사온 옷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 옆에 선 할머니가 손녀를 태운 유모차를 끌어주고 있는데요. 그때 큰 손녀가 나타나서 할머니의 시선을 뺏고 그만 유모차를 이렇게 손에서 놓아버립니다. 엄마는 치마에 정신이 팔린 사이 유모차는 서서히 뒤로 밀리기 시작하는데요. 설마 안 돼! 하필 경사가진 데다가 비까지 내리는 상황이었습니다. 내리막길에 가속도가 붙어서 멈추지 않고 미끄러지는데요. 결국 차가 지나다니는 위험천만한 도로 한복판까지 가고 맙니다. 이 아이 엄마는 아직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꿈에도 모르는 상황인데요. 그런데 달려오던 흰색 차량이 곧바로 멈춰서서 경적을 크게 울립니다. 아니, 엄마 뭐하고 있어? 흰색 차량인 거죠. 네, 경적을 울리는데 다행히 먼저 발견하고 상황을 알린 겁니다. 소리를 듣고 그제서야 뒤를 돌아본 엄마는요. 무리나게 달려가서 정말. 아이를 구합니다. 운전자는 모녀가 이동할 때까지 침착하게 기다려줬다고 하는데요. 이 정도면 생명의 은인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아이고 정말. 재미는 물론 의리로 함께하는 사건 반장 구독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의리!